지금 조선으로 네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만주 차지하고 명나라를 중국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 건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함께 하는 작업이 있고 지난번에 끝에 가서였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또한 공격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클레임을 걸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게 확실히 가능하기나 한지 슬슬 통합에 대한 그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예,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발을 뻗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이치 맞나 이렇게 읽는 게 오이치의 경우 전쟁 선포한다 하면은 도와주는 거는 군주인 아시카가밖에 없고. 요 녀석은 예, 동맹군은 불러낼 수 없습니다. 군주 자체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은 일본의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국가는 포스 리밋, 병력 제한에 대한 어떤 버프를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대충 한 15만? 많으면 10만? 이 정도 있을 거라 예상하면은 이두 개의 땅을 먹는데, 오케이, 실제로 얘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은지부터 생각하는 게, 아마고는 어떨까요? 지금 무역 쪽으로, 오케이, 무역까지 감안하면은 100% 오이치를 공격하는 게 좋겠네요. 다른 애들 동맹 없고, 예, 통합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슷하게 통합이 되고 있으니까, 3개에서 4개 정도의 적당한 크기에 세력들로 확장은 한동안 멈췄을 것 같긴 하네요. 한 녀석이 엄청 강하다 느낌은 아니니까 아직은 예, 아시아 쪽에서 어떤 안정적인 자리에 들어서려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두카트로 오고 있는 상황. 유지비용 다 감소시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금 탐험을 진행은 하고 있나? 오케이. 지금 현재 사거리 제약을 받고 있군요. 예, 컬러니 건설이 지금 끝나길 기다리고 있죠. 얘에 대해서 전쟁 선포할 수 있지만은,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사거리 확장. 예, 여기에 보낼 수도 있으니까. 노노노 240인데 433 여긴 안 되네. 이렇게 요거는 되지. 예. 그러면 두 번. 요거 하면은 분명 여기 열릴 거고 탐험을 두번 해야지 알래스카가 발견될 수 있는 사거리인가 아니면 바로 여기쯤에 있던가. 이건 좀 너무 가까운 거 같죠. 예, 한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 어떻게 될지. 이제 겨우 29년밖에 없습니다. 29년 안에 들어가야지 식민지주의 아이디어를 저희 쪽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클레임은 전부 다 걸어놨고, 예린과 바로 전쟁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공격적 확장 좀 낮아지길 기다리는 그런 게 있었나? 예, 명과. 관계가 지금 그러니까 관계 향상을 통해서 60 이상의 공격적 확장을 지금 감수할 수 있는 상태긴 하죠. 예. 게다가 결혼도 지금 하진 않은 상태라서 그 한계선을 높일 수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 맨파워도 가득 찼겠다. 엄청 오랫동안 병력을 키우지 않았는데 예, 조금 병력 투자할까요? 오케이, 탐험 끝냈고 지금 6천 기병. 그러고 보니까 기병 비율이 50% 이상인데 반올림을 하나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 이거 지금 페널티가 들어가야 하는 걸 텐데 혹시 마우스 갖다 대면 몇 부대까지 있어도 되는지 말해주나? 어쨌거나 보병이 지금 훨씬 허약한 순간이니까 보병이니까 많이 죽어나가게 된다면은. 전투 도중에 저50% 비율이 그 한계선을
넘어서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 자동으로 그러니까 전투 중에도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더 안정한 안전한 비율로 만들어두죠. 그리고 아 예린 클레임을 하나 더 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군요. 얘는 100% 없고 휴전이 언제 끝난다고 72년 오케이 1년만 더 있으면 타이밍이 돈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게 건물들 조금 배치를 하기 위해서 아쉽게도 생산성 증가 건물은 근데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무역선이나 더 건설할까? 대형 예 함선은 지금 절대 필요 없고 만주 아 점수가 없네. 외교 점수가 조금 넘쳐나기 시작하면 어 뭐야 70 그쵸 만주 제가 먹은 땅들 개발도 제 예상을 뒤엎고 매우 높은 상태였죠. 아, 아이디어 그냥 찍는 게 우선이다로 생각을 돌려 먹었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아이디어에 계속 투자를 기술을 찍을 정도로 많이 모으지 않아도 되니까. 네, 슬슬 조금 너무 심하게 밀려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잠시만 라이벌 한 명 더 오케이 어 뭐 저쪽에서 저에게 먼저 라이벌 걸었겠다. 예 이거를 안 할 이유는 절대 없죠. 파워 프로젝션 그 사이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임바고 걸고 오케이 이러면은 일본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돌아 예 들어섰고요. 유명한 소설이라 어라? 우리 신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면서 유교의 신념에 대해서 중심적인 아이디어들을 깨트리는 소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왕이 섭정에 들어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 뭐 태도라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금지시킬지 10% 하모니 조화가 더 생산되는 건 처음 봤네요. 뭐 사실상 반란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 이거는 지금 당장 쌓여있는 거에 쌓여있는 조화 점수 10%를 잃어버리는 거로 보이고 날짜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1477년까지 생산되는 것 플러스 10%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니구나 밑에 있는 반란도에 대한 얘기가 시간 제한이고 오케이 그럼 지금 당장 10% 얻는다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면 약 8 정도 잃어버리거나 획득할 수 있군요. 이거 가득 채워버려봤자 오케이 지금 조화를 시작할 수 있구나. 예 조화를 한다는 거 이제 드디어 실질적인 숫자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매년 3을 감소시킵니다. 지금 1씩 얻고 오케이 안정도 높아지면 더 생산되는구나. 예 1씩 대충 1씩 얻고 있는 거니까 2씩 잃어버릴 거고요. 총 몇 년 걸리냐면은 이런 34년 걸립니다. 와우 1년에 2씩 잃어버리고 33에 60 얼마 잃어버리는 거죠. 이벤트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하지만은 이게 완성이 되면은 반란도 자동으로 0.5 감소. 예, 지금 좀 있으면 가득 차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해주고 이에 대해서 조화를 더 획득할 수 있는 예, 반란도 지금 감소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1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내년 -1.75 안정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더 높게 올라가는 상황들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최대치 절대주의 Absolution Lutism? Absolutism 절대 왕권이라고 하는 정부 체제가 사라지고 이제 절대주의라고 하는 수치로 모든 국가가 이제는 일정량 가지는 형태라고 알게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락이 제한되어 있죠. 절대 시대로 가야지 저게 언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앗과의 휴전협정 끝났고 하나만 더 클레임 걸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끝나버렸네요. 둘 다 저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땅이 더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지금 둘 다 전쟁 선포 가능하니까 솔직히 얘는 지금 클레임을 하나 더 걸 수 있겠다. 먼저 그냥 하익시를 공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녀석 몽골리아와 동맹을 맺었군요. 제가 얘랑 지금 동맹 맺을 수도 없지만 맺는다 해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거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몽골리아가 명예 공격받고서 복속이 되었으니까 맨파워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몽골리아 일단 그냥 맨파워로 보죠. 오케이 첫 장에 뜨지 않는 순간부터 방금 의미가 있을 정도로 몽골 오케이 12,000 병력 3,000 오케이 상관없다. 예 그러면 예리는 클레임을 하나 더 걸길 기다리고 이 세 개의 땅을 제가 먹는 걸로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네요. 문제는 자치도가 벌써 87이라 25 증가시킬 수가 없어서 반란 한번 일어나는 거 감수해야 되겠네. 땅들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요. 더 욕심 부려서 수도까지는 먹는다 하면은 요거 두 개. 다른 땅들 수도까지 먹는다. 뭐 전쟁을 하고 나서 걱정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스 유지비 최대치로 했는데도 플러스고 수도 지난번에 업그레이드 했을 때 충분히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50 미만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보급량 충분하나요? 20 장군이 있는 걸로 인해서 나름 괜찮을 거고 시간을 더 빨리 돌리죠. 합쳐지니까 이제 됐네. 오케이 망신 주기. 얘에 대한 이런 스파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공격적 확장 낮아지니까요. 1, 2 낮아지는 것이 1, 2년 약 1, 2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거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시작은 해주고요. 오케이 장군 한 명 필요하다. 그리고 군사 점수도 좀 더 획득을 해주고 근데 어느 거 하나 디스플린, 질서 또는 사기 이쪽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전투에 당장 도움이 되게끔 아니면 차라리 맨파워라도 증가시키거나 이것들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저에게 돈인 마이너스로 애매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그래도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얘 그냥 돌려버릴 그러면은 안 되지. 얘 일본 얘 지금 이제 클레임 어라? 분명 얘에 대한 클레임을 걸 얘를 눌러줘야 됐구나. 오케이 그러면 딴 녀석이 다음에 사라진다. 그러면 큰 녀석과 싸워야 되네. 이런 타이밍을 놓쳤네요 제가. 얘가 먹는 거 같네요 지금 호소카와가. 다멧. 그럼 차라리 클레임을 걸었나 보자. 오케이 얘 다 그냥 클레임을 걸었네요. 그러면 차라리 얘를 먹는 게 얘랑 지금 해상에서 막 떨어진 솔직히 지금 천천히 교두보를 확보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 다음 진출하죠. 처음부터 무역 땅 얼마나 차지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역 보너스 있는 땅 먹으면 좋길 바랬는데 다른 애들은 다 나름 크고 아니면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애거나 오케이 얘가 잡아먹히기 전에 얼른 뺏읍시다. 땅 하나짜리였기 때문에 스파이 높아지면 좋지만 지금은 내버려 없애도 되고 전쟁합시다. 이렇게 몽골리아 녀석의 속국 다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리안 할라 고. 녀석의 병력이 어디 있는지 많으면은 한 예 저와 비슷한 만 명 정도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만 분할시키고 땅을 그렇게 많이 먹진 못할 거예요. 명과 직접 국경선 닿진 않지만은 예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쭉쭉 먹으려고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디를 도망가려고 국방 진출은 너무나 수월하게 이제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클레임 땅 다 먹었고요. 이제 수도만 요새를 갖고 있으니까 저거에 대한 공성을 시작을 해주면 이제 손 놓고 기다리면 될 텐데 후계자 몇 년 후면 지금 맨날 잊어버려요. 15세인지 16세인지 대충 그 정도였는데 오케이 킬랑이 드디어 개척지 건설 끝냈고 기본 생산성 플러스 1 예 종교 이거 조화된다는 게 더 좋아졌죠. 저는 시간이 더 높아졌는지 볼까요? 언제였죠? 1503년 좀 다행히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숫자여서 조화하고 있다라는 거 언제 끝납니까? 안 알려준다. 이런 한번 누르고 나면 안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 그 해당 종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오래 걸린다. 이런 게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오케이 이제 식민지 건설 여기로 보내고 지금 투자 가치가 감소한 상황에서 근데 산맥지대이기 때문에 오케이 정말 산업 플러스 1 하나 먹은 거 말고는 50 외교 점수 아낀 거 말고는 예, 도움이 안 됐네요. 아 잠시만 개척자 보내기 전에 여기로 보낼 수 있다는 거 없지 그냥 미당으로 가라고 한 이렇게 되면 미당으로 보내가지고 식민지 건설이 더 빨라지게 한 다음에 저쪽으로 갈까 솔직히 경제가 지금 조금 여유가 생겨서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피징을 먹으라는 또 콜친에 대한 얘기지. 너 피진 어라? 어디 있어 피진? 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쉽게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 전쟁 금방 끝날 거고 위신 50 이상은 힘들고 뭐 슬슬 그렇게 이벤트만 조금 잘 따르면은 50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얘 망신 주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테니까. 아, 행정 100 엄청 좋은 거죠. 이거 해가지고 위신이 더 높은 한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걸 찍을 수 있을지 어떨지 예, 봅시다. 그게 낫겠어요. 지금은. 미당 먹고 말고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하고 남부 중국 해안 더 탐사 지금 한 명 놀고 있는 거 이렇게 평화협정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아 전쟁 점수 많이 땅 망신 주기 못하려나? 이거 금방 끝내는 게 더 우선인데 예린 바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근데 예 종속국 있고 잠시만 저 이제는 신대륙 탐험하는 거 가능하죠?
그냥 그 탐험가 집어넣어 버릴까? 콘스탄 컨키스토돌 집어넣어 버릴까요? 지금 현재 여기 못 간다는 거. 맞다. 몽골이 지금 이 전쟁에 잠시만 딴 녀석 누가 또 공격했어? What? Saring Yol? 얘가 지금 여기로 온 건가요? 와우, 땅 하나에서 6천이 대단하군요. 개발도가 그렇게 높은 땅도 아닐 텐데. 어쨌거나 복속자로 갈 수도 있고, 몽골도 지금 제가 갈수 있고, 여기 지금 땅이 뺏기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몽골이 얼마나 약한지 볼수 있고요. 아, 다른 좀 AI가 명을 50% 정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져가지고, 그 다음 저랑 손잡고,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조건을 바란 건지 모르겠네요. 손잡고 이제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길 바랬던 건데, 어느새 이제 86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80이 아니라 90인가? 아니면 100을 찍어야 되려나? 일단 몽골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잠시만 몽골을 저랑 동맹을 하게만 동맹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뭐, 예, 특별히 공격을 하고 있는 대상을 저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건 어렵겠네요. 오케이. 뭐 수도 먹는 순간 60은 될 거고 20이었죠 전쟁 점수 이 땅이. 컨버트 오케이 저희를 민속 신앙 또 동물 신앙 다른 말이 있죠 이거 번역이 또 엉망인데 예 애니멀스 리스트로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반란군이 생기네요. 지금 개종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오케이. 아, 57로까지 높아졌고 솔직히 망신 주기를 할 단계이긴 하고 30이나 떨어졌어요. 땅 이거 일단 클레임 건거 3개, 수도까지 먹는다. 지금 당장 가능하긴 합니다. 공격적 확장 들어가는 거. 다른 나라들도 얼마나 얻어지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갈 방법 없던가? 막 명예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일단 코올리션에 참전하진 않는다는데 오케이 이거 확장 겨우 38밖에 안 되고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점수는 다 뺏기고 너 솔직히 멸망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쟁 점수가 오케이 117% 그건 아니네요. 감소시키는 뭐 버프 얻지 않는 이상 점수를 약탈하면서 그냥 천천히 좀 시간 끌면서 여유롭게 뭘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오케이, 학시에 4000못 잡는다. 근데 속도가 느려가지고. 아, 지금 이런 단계에선 몽골에 그냥 수도 먹으면 바로 전쟁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들어가고 탐험을 끝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 보지도 않았는데 다행히도 이겼네요. 맵 처음에 교전이 이루어질 때 병력이 3, 4천이나 순식간에 사라졌네. 역시 몽골인 아,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북방 민족 기병 숫자가 높다는 거죠. 충격이 한 번만 잘 잡히면은 그냥 바로 녹아내리는 매우 걱정할 필요가 있는 공격력이죠. 예스, 인구 100. 부족 간의 쟁탈 좀 그만 일어났으면. 아, 차라리 아니면 한 명이 엄청 강하게. 제가 지금 몽골 이렇게 또 짓밟고 있고. 오기도 전에 짓밟히고 있었고 몽골은 확실히 후보가 아니고 오케이 디아 베트남이 옆에 있는 애 랑쌍을 잡아먹고 있네요. 베트남이라고 얘를 그냥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좀 있으면 스파이 숫자 충분할 거고. 뭐 지금 코르치니 학시를 대상으로 지금 딱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 뭡니까? 가족이 우선이다. 지금 여왕으로서 가족의 제독을 뭐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얘기일 텐데, 위신을 잃어버리고 거절하냐 아니냐 문제예요. 그동안 해군 전통 무역 보호한다고 좀 높아졌단 말이죠. 아,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천천히 낮아질 단계이구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다. 차라리 다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 증가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예, 무역 조금 데미지 입는 건 아쉽지만은. 오케이, 이거는 절대로 제가 당장 필요한 거 아니고, 경제가 어차피 허용,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 해봤자 또 의미 없고. 다음 보너스는 안정도에 대한 얘기라. 네, 기술 찍는 거 이쪽으로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만주를 이제는 통합시키거나. 지금 반란, 반란군 그 사이에 떴어? Man. 오케이. 지금 몽골리아 떨어져 나간다 하면은, 떨어져 나가게 하면은 땅을 좀 먹었으니까 돈 뺏을 수 있고, 돈 많지 않아서 49가 겨우. 오케이, 전쟁 피해금, 보상금 얻기로 하고. 예린과 동맹 중이네요. 예, 예린과 동맹 끊어버리면은 저 더 편리하게 전쟁 점수 모을 수 있고요. 오케이, 지금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는 거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버려도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하는 순간 통행권을 잃어버리면서 얘가 돌아는 올 수, 돌아도 못 오나? 이거 하는 것만으로 근데 이제는 필요한 90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75밖에 안 됐네. 오케이, 이제 돌아오고 통행권 있나 보자. 하, 이제는 이거 허용하네. 오케이, 예. 이제 반란군 잡으러 가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웃길 것 같은데. 아마 수도 재점령하는 거, 실제로 반란군 잡으러 가주시나? 예스. 아, 아니다. 제 땅 먹으러 오네요. 안 돼. 처음으로. 맞다. 코르친도 공격했지. 걱정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네요. 오케이. 저는 지금 땅을 다 먹고 있어야 되니까 전쟁 점수를 위해서 저거 차지하러 가고. 종속국의 수도 잡으면 이제는 80 이상은 100% 될 거고. 과연 어떤 개성이 생겨날지. 6,000, 2,000, 7,000, 3,000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고. 밀려났네? 뭐 기병이 얘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절벽인 거 보지도 않았어요. 장군이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겼고. 후계자 사도 1,2? What? I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뭔지 모르겠지만 4,5,1 역시나 전쟁 점수 문제가 좀 있지만은. What? 후계자가 예, 그렇군요. 그러면 441에서 451로 증가한 거죠? 글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익시에 병력이 있다는 거 전쟁 점수에 또 관여를 하죠. 전투에서 이겨버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또 콜친이 좋아할 수, 협정, 예, 통행권을 안 내주니까 도와줄 수도 없구나. 오케이. 99% 됐네요. 망신 주고 종속국을 벗어나게 한다는, 예, 하익시가 약해지는 걸로 알아서 뭐
독립을 하거나 말거나 하겠죠. 잠시만. 아, 몽골리아에서 예린을 빼버린 거고, 여기 지금 단계에서 몽골리아를 빼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돈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거. 93. 점수 1000이 돼서, 아 100이 돼서 그런 거야? 아니면 오케이, 진짜로 돈 더 있지도 않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좀 결과들 좀 읽고 오케이 누르자. 너무 막 해버렸네. 이렇게 되면 만주 예에 대한 전쟁 필요도 낮은 상태니까 지금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가자. 또한 2, 3 정도 아끼겠죠. 바로 전쟁을 하기에는 애매하고 예린과의 휴전 협정을 맺을 단계쯤 되면은 예, 휴전 협정 기간 맺을 상황이 되었을 때 코어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코어가 끝나기 한 1년 전 예, 전쟁 걸면 될 거예요. 어 뭐야? What? 콜친 병 제가 녀석의 병력을 제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선포했나 보네요. 하. 그래요. 이러면 몽골과의 동맹 끊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하 근데 사르이그 요르그 요르길 에게 몽골 지금 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참. 아 예, 만주 지금 합병시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향 문화권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리고 뭐 만주가 이거에 대해서 번역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황폐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유로파 카페 분들 번역 언제나 그렇듯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 기억을 당연히 못하는 상황에서 팔기군, 예, 유명한 팔기군 그거를 의미하는 거 그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만주를 수용하는 순간 팔기군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새롭게 생겨난 시스템인데 이거 이용하지 못한, 새롭게 생겨난 거 항상 이용 못하는 게 아쉽지만은 아쉬운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 보죠? 예, 만주를 허용합시, 아 잠시만, 근데 팔기군 받아들이는 거 말고도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페널티, 불만도, 세금 감소, 종교 개종 힘든 거, 맨파워, 예, 이런 것들 다 사라지는 거죠. 좋습니다. 외교 지금 현재 100쓸 가치 충분하고요. 오케이. 자,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주는 만주 배너를 사용하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읽은 것만 기억할 뿐인데 제가 직접 사용하진 못했죠. 팔기군의 경우에는 그냥 병력을 땅에서 그냥 쭉쭉 쏟아나오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사이 예린이 얘를 공격했네. 하. 지금 반란도가 조금 위험한 단계인 듯한 느낌인데 켈랑이 4.1을 처음부터 갖고 있네. 아 개종 중이기 때문에 오케이, 돈 너가 얼마나 준다고 그냥 100으로 만들어서 반란도 없애버려. 걱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 얘네들은 지금 현재 23 하나 6.5. 이미 최대치로 높여놓았고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뭐 이거 지금 없애버리는 걸로 솔직히 르네상스 그냥 발견해가지고 이 페널티 슬슬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유럽으로 플레이할 땐 이런 걱정 없는데 이런 예, 이웃 국가에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제가 이 페널티 지금 더 이상 못 보겠네요. 점수가 그냥 쑥쑥 허공 속에 날아가는 이 느낌. 아 다시 한번 이거 예린과의 관계 의미 없고 유탕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거 7을 어차피 아이디어 지금 아 전쟁 예 전쟁 점수 많이 생기기 군사 점수 생기지도 않고 있는 단계라서 기술 찍는 데에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군사 아이디어가 아니라면은 행정 아이디어를 찍어야 되는데
행동 아이디어를 찍는다는 걸 위해서 행정 기술을 찍어야 되니까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감안하면은 르네상스를 수용한 다음에 7일 찍는 게 저에게는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 같아요. 르네상스를 찍은 다음에 찍는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군사 점수는 페널티 있는 상태에서도 무조건 찍어야 되니까 행정에서 이거를 소모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뭐 돈도 벌죠. 그것도 나쁘지 않고. 얼마나 더 찍어야 할지 한 300 정도 더 투자하면 되려나? 잠시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들켰어. 이거 25까지 올라가는 거 봤는데. Damn it. 오케이. 이거 땅을 더 뺏기 전에 예리는 지금 강화 전쟁 얼마나 남았지? 코 겨우 한 10분의 1도 안 됐을 텐데. 오케이. 78년. 2년 후면. 오케이. 그럼 전쟁 기간 좀 오래 끌죠. 예, 공격 그 과잉 확장 페널티는 안 받고 싶으니까 이제 동맹도 하나도 없는 상황. 페린 먹는 게 저의 예. 고. 이거 잠시만. 오케이. 녀석이 포기했네. 약탈하는 걸로 지금 그 유지 비용 감소시키는 거 피하고요. 그러면 반란군 떴을 때 충분히 지금 한 22만 정도 뜨나요? 잘해봤자? 예. 상대할 수 있고. 자, 하익씨 당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줘봤자 의미 없는 단계이죠. 근데 오케이. 르네상스 수용할 거다. 예, 못 보겠다는 의미에서 기술 페널티 찍어버릴 거라면 빨리 찍는 게 낫죠. 전파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솔직히 근데 원주 같은 곳에서 시작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 그럼 명과 관계 그냥 팍 감소시켜버려 지금. 근데 명이 매우 든든한, 누구든 반항하면은 바로 예, 때릴 때 더 헬. 오케이 오케이. 지금 찍으면서 이거 감소시켰네요. 50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어떤 수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 없나? 받는 데미지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조공국에서 바로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플러스 사라지고 마이너스 증가하고, 근데 안정도가 지금 조공국이 너무 안 와서 50 이상 데멧. 지금 단계에서 명이 아까처럼 서쪽 끝에 있는 애들과 막 싸우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문제 다 이제 예, 통합이 끝나버렸죠. 반란을 같이 획책할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오리엣과의 오리엣 녀석 하트 표시예요. 이러면 관계도만 조금 향상시키면 동맹이 가능하겠다. 물론 조공국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주군 상대로 얼마나 전쟁을 하고 싶어 할지가 걱정인데. 동맹하려면 18, 52. 근데 예, 이제는 또다시 망하는 지름길인 도박을 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예린과의 전쟁이 끝나면은 52 미만이다라는 거 하는 거를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전술이 이거겠구나. 구체적으로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한 적이 없다 보니까 요새를 통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그 병사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제 습격 기습 병력을 만들어가지고 해상을 통해서 할 수는 없죠.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솔직히 그래서 뒤통수를 노릴 수 있는 녀석이 있으면 정말 좋다는 게, 이제 본토를 그냥 막 황폐화시키면서 이 수치를 팍팍 깎아내리면은 어느새 요새에 대한 공성이 끝났을 때, 공성이 한 1, 2년 가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포병이 생겨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더욱더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병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녀석 병력 지금 총 6만 갖고 있고. Damn. 명의 지배에서 벗어날 마음 없나요? 제 지배 아래로 들어오고 대신에 일단 시간을 흘러가게 합시다. 뭐. 예. 요새 지금 요 두 개 든든하죠. 든든하긴 한데 두 개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동맹군의 의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상황이니까. 너무 큰 도박이죠. 근데 지금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상황은 너무 큰 도박이에요. 여기랑
예, 지금 그냥 계곡 요 주위에 간 내 여기 여기 예, 요 두 개도 요새를 그냥 건설해 버리고 그럼 총 네 개 최소한 2년 정도는 붙잡을 수 있겠죠. 그 동안에 이제는 제가 그냥 이제 세 개의 2만 병력이 있다는 거는 동시에 세 개를 공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제 본토가 완전히 황폐화될 동안 얼마나 중국을 본토를 황폐화시킬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그리고 황폐도로 인해서 이게 얼마나 깎아 내려질지 또한 Damn. 그리고 제 맨파워 이번 전쟁 동안 많이 꺾고 예 타이밍을 제가 놓쳤네요. 그러니까 어긋나 버렸어요. 아 학시가 지금 땅을 점령 좀 해버리나? 뭐 예 지금 단계에선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행정력을 예 여기에다 다 써버릴 거니까 코어 점수 많이 안 남을 거고 예 르네상스 일단 찍죠. 이거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를 떠나서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리기만 하면 르네상스 얻는다라고 저 섬 정령할 만큼 제가 욕심 부리지도 않을 거고 오케이 군사력을 투자할 여유는 100% 없을 것 같은데 예, 벌써 20이죠 이거는 찍어줘야 되고 르네상스 뜨기 전에 중국과 전쟁하기 할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하우스 오브 강 강 가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인가요? 어느 땅? 해주 어딨나 아 여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여전히 남아있나? 얘였나요? 수원은 예 여기였죠 이 땅 여전히 그거 땅이 어떤 버프를 받고 있으면 표시가 어떻게 돼있지? 이게 반란도 마이너스 3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사라지네요 예 이거는 이게 그 결혼 인물들이 끝까지 살아있는 이상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말로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거나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오케이 해주고 이런 402라니 제거해 버려야 되나? 퀸 여왕 섭정 또한 별로 안 좋고요 근데 막 빵살이 들어선 거라면 Damn it. 아 오래 가겠다 어쩌면 세도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지도 후계자보다 오래 살아난다면 그러면 되죠 학시 방금 전에 밀려난 후로 땅을 더 먹어갈 수 있는 그러나 기반이 있기나 해? 놀랍군요. 오케이 약탈이 거의 끝나가고 있네. 새롭게 걸 수 있는 클레임들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이런 거 예, 뺏은 것들부터 다시 하나밖에 못하네 돌아와서 르네상스 오케이 과감하게 그냥 으악 아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지금 100이나 들어가야 되죠 산업 게다가 밀 생산하는 거고 오케이 한 번만 더 지금은 이제 르네상스 뜹니다 오케이 106 문제는 명으로 전파된다는 거 물론 전파되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녀석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지금 막 몇천 돈은 이 쌓여 있을 것 같고 그 몇천 돈 쌓여 있는 걸 활용해서 저보다 더 빨리 수용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300 저도 300 어라? 오케이 돈 비슷하구나 예, 명과 관계 지금 그냥 끊어버릴래요. 르네상스 얘가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면 최소한 르네상스를 못 받아들인 엄청 늦춰지면은 저보다 한 최소한 10년 정도 늦게 르네상스를 수용한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술적 차이가 군사적 기술적 차이 뭐 바라는 AI는 보통 군사 기술에서는 아무리 많은 페널티가 있더라도 무조건 뒤처지지 않으려고 찍어대니까 피하긴 쉽지 않겠지만은
예, 게임이 말해주고 있기를 예, 충성이 없어졌다는 것도 드러나고 아 지금 안정도 1 감소라 행정력 다 써버렸는데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오케이 예 어쩔 수 없죠. 미래를 내다보고 최소한 2-3년 아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명이 저를 손 안 댄다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도박할 때. 하지만 여전히 양호한 관계. 예.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보여드린 적도 없네요. 예, 이제는 조공국에서 벗어나는 순간 원래부터 아니었다면 갖고 있었을 텐데 Mandate of Heaven 천명을 쟁탈한다. 해서 이제 명에 대한 공격이 있고 예, 보시면은 그냥 수도 베이징을 가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다른 곳이었으면은 그거를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거 가지면은 그 한성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전히 관계는 좋고 전쟁이 끝나면은 동맹에 대한 가능성은 열릴 수 있네. 아. 오케이 이걸로 인해서 오 예스 하하 예 보세요 지금 좀만 더 하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좀만 뭔가 하면은 안정도가 꺾이거나 아니면 다른 녀석이 떨어져 나가거나 조공국이 사라지는 것 또한 플러스가 사라지는 일로 변한단 말이죠.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 빨리 통합을 해라. 하나만 사라지면은 마이너스다. 천천히 받는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오케이 코어 벌써 받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오케이 더 빨리 일찍 전쟁을 시작해도 됐네요. 오 마이 갓. 컴온. 오케이 그동안 쌓여있는 돈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0.13은 보통 제가 나중에 기술 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지 않을 거라면 찍을 만큼의 가치는 없는 100을 93 두카스 찍을 만큼의 가치는 없는 거라고 본단 말이죠. 나 돈이 그냥 철철 넘쳐날 때는 당연히 찍어줘도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예 돈 아껴두죠. 용병 필요할 수도 있고 예 중국과의 전쟁 아 실제로 요새화 동맹군 의지할 수 없고 혹시 조공국에서 빠져나간 걸로 막 더 좋아할 사람들이 있나? 같은 조공국이다라고 하는 게 관계 보너스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지금 당장 그냥 이렇게 해서 동맹의 가능성 지금 당장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워우 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천 마이너스 잠시만 천 마이너스가 깨지면 몇 명 있긴 있다는 거네. 오케이 아 반대로 명이 이제는 코올리션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클레임공 두 땅 이미 했고요. 근데 이제 과잉 확장 좀 있으면 완전히 사라질 거고 몽골리아 예린과 하익시만이 핵심 공격 확장의 피해자니까 너희 수도 괜찮나요? 222에 오히려 대린이 예스 대린까지만 먹으면은 예 과연 얼마만큼 욕심 부린다고 할지 실제로 그냥 팍 하면 제가 아쉽게도 얘를 못 제거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아쉽네요. 그리고 이것까지 지금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좋죠 예 섬나라 섬 땅 하나 가져가 버리는 건 확장도 거의 의미 없고 이렇게 이제 살아남을진 모르겠지만은 돈이나 계속 뺏으라 하고 라이벌이 끝내버리기 땅을 돌리기 예, 행정점수 많이 썼으니까 너무 많이 뺏는 거 역시나 안 좋죠. 29%밖에 아니라서 아 욕심 더 부릴까. 이거 먹는 건 핵시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예, 삥 이렇게 합시다. 돈 얼마나 뺏을 수 있나요? 45. 빚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빚져서 돈 생겨났을 때 바로 더 뺏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제 땅에 있는 클레임 다 그냥 버리게 하는 걸로 만족합시다. 보세요. 지금 위신 좀 있으면 50이에요. 오 마이 갓. 시 아니라 놓쳐버렸죠. 미리 찍었어야 됐는데. 오케이.
아, 49 참. 오케이. 오버 익스텐션 다 찍어주고 자율도를 얼마나 높여놨나요?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거 반란도가 코어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오케이. 램파워는 그나마 좀 더 빨리 회복될 거고 프레스티지 이제 예린에 대한 클레임 잃어버렸고요. 50 이거 뜰 리가 없죠. 예, 지금 이런 단계 되면은 오케이. 오버 익스텐션을 제거하면은 평판 평판 지금 신경 쓸 사람 없고 명과의 관계 상관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당이 예 미당이 다음 찍어놓을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얼마 50%는 넘어갔고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예 그 사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거를 급진적으로 해결할 방법 안정도 향상 안되고 너무 비싸졌고 탱 8기군 뭐예요 이거 엄청 삥 돌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이제 기억났네요. Allow Manju Banners to Hallun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지? 8기군을 병력을 그냥 뽑는다 이런 걸로 가야 되나? 핑크색이었나? 핑크가 아니라 보라색. 예, 보라색깔로 8기군을 징집할 수 있다는 게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버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땅의 맨파워였나? 이런 거에 대응하는 아니면 문화 수용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 말을 믿으면 안 됐던 건지 이런 거에 있을 리가 없고 지금 이거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할 수 있는데 40이라 아 나이를 감안하면은 예 최소한 30-40세 됐을 때까지 뭔가 일이 안 젊으니까요 얼마든지 예 의사나 기도를 하기 위한 이벤트가 나올 수 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 나이스 그레이트 파워 그레이트 파워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죠. 동맹 끊어버리기 영향력 주는 걸로 관계도 향상 등등 이 상황에서 전쟁 끝냈겠다. 동맹이 가능한 사람 누가 있는지 두 명이나 또 일본 사람들 일본 공격하는 거 또 아직은 니구알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고 이게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제가 아시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쿠암, 아쌈, 참파 다 참파가 어디 있나요? 오케이 참파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미에서 신경 끄고 아쌈 명과 예 아쌈과 쿠암 오케이 얘네 둘 너희 둘인데 관계도 지금 55 글쎄요 일단 클레임을 미리 둘 다 들켜버렸다고 하네. 일단 임프루브 해놓자. 고전을 번역했습니다. 더 탱가리스는 지금 제가 예 북방 차지한 사람들 종교에 맞춰서 이름을 부르네. 만주인들이라 하지 않고 들은 강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오래된 언어를 통해서 강한 전통과 그들의 오래된 언어는 문명을 향한 그들의 발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야만인들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고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아 그래서 번역 작업을 한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플러스 15 종교 조화 단계에 플러스를 준다. 그리고 아이디어 코스트도 줄어들고 대신에 예, 10년 동안 1년마다 얻는 거 제거되어 버리네요. 근데 예, 조화가 빨리 끝나버리는 게 더 큰 이득이라고 100% 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쌓여있는 사람으로선 특히나 문제는 지금 애니멀리스트 예, 동물 신앙
민속신앙 뭐라 하든 그거를 지금 조화시키고 있는데 왜 텐가리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이해가 안 되네. 어쨌거나 이제 진행도가 좀 더 높아졌고요. 예, 희한하네요. 모르겠군요. 모르겠어요. 그동안 벌써 인브레이스를 할 수 있네. 그동안 돈이 많이 쌓여서. 근데 제 거 빨리 퍼져가지고 저는 땅으로는 많이 퍼지지 않았는데 인브레이스를 빨리 해버리면은 옆으로 전파되는 걸 늦추면서, 그러니까 옆으로 전파되는 것과 이웃 국가에게 전파되는 것과 제가 직접 수용하고 있는 것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늘릴 수 있긴 하단 말이죠. 근데 이 돈 전쟁 자금입니다. 명과의 전쟁 자금이에요. 오케이, 지금 플러스 2로 모욕 날리기 한데 전쟁 명분을 주는 게 과연 좋을까? 녀석은 지금 저에게 클레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알아서 마이너스로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나?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들키게 하는 걸로? 스파이가 그런 거를 알아서 관계도 향상 있겠다. 지금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천천히 해결될 거라서 이거 증가하려나? 얼마나 전파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런 거에 왜 신경 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그 해외 그 유로파의 여러 가지 특정 요소들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영상을 통해서 이 관계도를 변화시키는 걸로 인스티튜션이 전파되는 거를 방지했을 때랑 내버려 뒀을 때 차이를 보니까 한 10년, 최소한 10년간의 간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어느 땅이 먹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보통 평균 10년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건 엄청나죠. 명의 기술 퇴보를 또는 저의 기술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냥 모욕을 날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지금 코 걸리고 있고 반란도 조금씩 떨어질 거고 빨리. 예,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콜친, 발란도, 살투 다른 곳들도 좀 높아져 있는 거라 8천이 뜨는 거니까 옆에 그냥 기다리고 있기로 하고 삼스윙. 아, 그러고 보니까 무역항에 여긴 무역 혜택 주는 데가 정말 없구나.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어차피 다 이쪽으로 거의 콜친 한 명만이 보내고 있어. 어차피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네요. 자본이 이제는 32%까지 무역 수입이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다행히 좋게도. 지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뭐가 좋은지 정리가 안 되네요. 머릿속에서 요새 건설할지 8기구는 어떻게 할지. 오케이, 마이너스 0.01. 어딘가 번역이 딱 언락됐네요. 그리고 안정도도 향상시켜버렸고 플러스 2가 됐으니까 0.04. 0.56 메달. 이거 안 돼요. 더 이상 내 관계도 향상 이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시간이 정답을 제시해 주길 기다리는 건 나쁘지만은 않아요. 일단 과잉 확장 사라질 때까지 안정돈 내버려 두고 마이너스 10으로 갔네. 이렇게 경제가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요새 쓸데없이 지금 중국과 전쟁이 아닐 때는 켜둘 필요가 없는 거 끄고 이러면 플러스고 100%. 녀석의 발전도가 좋은 땅, 자율, 예, 어토노미 때문에 뭘 하든 간에 돈을 못 벌죠, 거기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찍어줄 가치가, 르네상스 좀 있으면 받아들일 건데, 르네상스 찍어버리는 방향으로 갔죠? 그러면 찍은 다음에 이걸 하는 게 100% 낫죠? 지금 할지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오케이, 지금 군사 기술까지 찍고 싶은데 바로 르네상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30% 페널티 없앨 수 있다. 찍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길이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르네상스 찍었습니다.
아, 개발 가치도 떨어지지. 깜빡했네, 그런 거. 이런 상황에서 르네상스 받아들이는 것도 땅이 다 먹어야 되는구나. 예, 르네상스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자, 현 시점에서 이제 기술 찍는 거 훨씬 싸졌고 뭐200 아끼는 거죠. 그러면 찍고 9000 쨍 찍고 그다음 마이너스 5였다는 건 벌써 누군가 찍었다는 거예요. 아마 명? 오케이, 명은 안 찍었네. 오케이, 이제 포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첫 단계에서 포병은 공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 제외하면은 돈을 감안했을 때 그냥 보병이나 기병을 뽑는 게 낫다라고 말할 만큼 약한 단계이고요. 이제 돈이 엄청 넘쳐나서 그냥 후방에서도 지원해도 괜찮을 만큼 여유롭다면 해도 되지만은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100% 포병을 만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중국이 포병 생겨나면 제 요새들 금방 함락될 텐데. 이거 거절하면은 예스. 하하, 감사합니다, 명. 예. 조공국 되시겠습니까? 했는데 거절하는 걸로. 이제는 what? 오케이. 흥미로운 의견을 지금 내포하고 있네요. 지배적이다. 명은 조선을 미래의 조공국으로 속국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힘을 써서라도 이제 복속시킬 겁니다라고 합니다. 관계도가 플러스 됐어요. 근데 이런 관계도가 더 좋아지면서 오케이. 뭐 어차피 너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어차피 저를 상대로 전쟁을 걸기 너무 쉬운 단계이다. 또 거절. 거절하는 게왜 관계를 하락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테스트를 했던 조선 플레이에서 바로 이제 제가 조공국을 끊어버렸던, 그러니까 10분 동안 조공국을 바로 끊어버렸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1년 이내에 전쟁을 선포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일단 열어둡시다. 이건 일단 열어두고, 그러면 지금 무역 함선들 전쟁식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요. 당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없고, 이거 참 긴장되네. 엄청 긴장되네요. No. 오케이, 오케이. 호전적 태도로 변했다. Come on, 여기 누군가 동맹이 되기라도 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 후방이 공격받으면서 저는 그냥 본진 지키면서 가만히 있는 걸로. 물론 명의 병력이 분산되는 것도 길이겠지만은 생각보다 분산되는 걸로 해결을 그냥 해버리겠네, 문제를. 7더 향상된다고 해서 지금 달라지진 않겠다. 끄고. 오케이, 동맹에게 의존 절대로 못하고 일본 쪽에서 점점 더 저에게 동맹을 대국 한 3개에서 4개로 이제 통합되고 반란 일으켰네요. 하트 표시 있는 애 있진. 오케이, 콜치는 당연히 칼라델 명 너는 어때? 너 오케이, 뺏겼다 저 땅을. 데멧, 클레임 걸어놨던 거. 이제 명과 결전 이 눈앞에 다가 계속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케이, 아시카가 쇼그네트가 몰락했습니다. 새로운 중국의 독재자가 생겨났네요. 교토가 이제는 새로운 수도. 뭐라? 이미 교토가 수도 아니었나? 오사카. 오케이, 라이벌이 더 이상 아니다. 오케이, 저에게 라이벌 선언. 멸망되어버린 걸로 알아서. 어차피 그 파워 프로젝션 100이었겠다. 라이벌 선언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 오케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 잠시만, 이런. 얘가 군주. 오케이, 군주 공격하면은 신하들 다 한꺼번에 달려들고. 이건 안 되지. 빠빠빠빠빠. 선물 보내기, no. 어디서 이슈 임바고 눈이 지금. 오케이, 슬슬 또 잠깐 쉬는 시간을. 아사카가 살아남았나 보네.
어디에 있대? 위대한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거 여기 있구나. 임바고 깨고. 이렇게 두 곳에서 이제 90%가 둘 다 만다니. 그냥 빨리 일어나 버려서 한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최고인데. 반란 일으켜 버리려면 자율성을 깎아 버리는 방향으로. 예. 높일 수 없는 거라면 깎아 버리는 방향으로 가 버리는 게. 근데 이제는 이 후폭풍이 사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관리하기 머리 아파지죠. 그때 가서 병력 이렇게 그냥 주둔시킬 여유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오케이, 한 명 남고 있지. 아, 전쟁 금고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거 190% 이상으로 전쟁을 그냥 보장하는 길입니다. 모욕을 지금 날리는 거는 미래를 내다보면 기술의 전파를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10년을 내다보면 이게 더 혜택인데 당장의 명의 공격을 시작한다면 천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천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녀석이 공격을 몽골 반란주의자들 황폐도 증가. 반란주의자들은 황폐도 증가시키지 않나? 오케이, 조금씩이구나.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지. 골친이 먹고 있다. 예, 명예 공격을 제가 방어를 하는 걸로는 이 타이틀 획득이 안 된단 말이죠. 당연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명을 제가 어차피 조공국 되어버리면은 지면은 뭐 그거는 지는 거라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만약 이기는 거라면은 타이틀 얻지 못하지만은 이기는 상황이 되었다는 건 100% 명이 이거에 있어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웃 국가들이 그 틈을 노려서 그냥 타이틀을 탈환한다 막 이렇게. 뭐 제가 그러면 오히려 더 잡아먹기 쉬워지나. 명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동안 그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호랑이다 막 이런 거가 될 테니까. 안정도 증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고. 예, 이거 마이너스 시켰을 때 생겨나는 플러스 10은 반란군을 제거했을 때 이걸 빵 시킬 만큼의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예, 생각해보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반란군 제거했을 때 이거 빵 퍼센트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마이너스 또 10 반란도 막 이런 게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지금 모든 게 애매한 상황에서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여기서 이번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다음 편 어떻게 될지 정말. 반란군에 의해서 그냥 몰락을 할지, 명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격을 해서 몰락을 할지, 일본이 갑자기 통합되면서 공격해서 멸망을 할지, 멸망을 어떻게 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멸망 안 하려고 해야죠. 예. 좀 있으면 이거 하나 찍을 수 있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